끊임없이 가만히 있으려고요. 그러면 예, 또다시 이제 생각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요. 그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놔두고 다시 있다 하는 그 느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요 연습을요 이제 계속 하게 되면 이제 진정한 그 자기가 이렇게 드러날 겁니다. 남이라 하는 건 없고 혹시 아직까지 자기가 몸이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뇌만 딱 있으려고 하십시오. 봄 아니면 들음 아니면 있음 언제 뭐 여기만 이제 끊임없이 있으려고 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쑥떡국을 좀 끓여 먹고 싶어요. 이처럼 나오는데 조금씩 조금씩. 얼른 오세요. 나는 벗고 다녀야 돼. 그래 치유가 일어나거든. 모자는 안 돼. 저기다가요. 저 줄에다가 걸어 놓으세요. 야, 머리는 자꾸 끄집어내야 돼. 하고 냉이랑 듣고 우리는 쑥떡을 끓여 먹을 건데 우리 애기는 쑥떡을 이번에 한 그릇 먹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저는요. 주스 드시면 될것 같은데요. 야, 이거 엄청나다. 이거 봐라. 응? 이리 많잖아. 응? 많지? 그래서 뭐할 거야? 쑥떡을 누가 만들어? 엄마가 해주신대? 네. 그 가져가서 이거 쑥이에요? 그거 쑥이야. 그래서 놀아야 된다, 우리는. 이번에 떡국에다가 냉이도 넣고 쑥도 넣어서 끓여 먹으려고. 야채는 안 사왔거든요. 두부만 좀 사왔어요. 비도 오고 이래가지고요. 이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 요즘 쑥 비싸요. 네, 비싸요. 비싸고 또 이게 오염 안 돼서 캐기가 어려워요. 기운이 그냥 그죠? 벌써 하나 가득한 것 같아요. 이러면 될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씻어왔습니다. 깨끗하게는 씻었나? 예. 오늘 설날인데, 예. 근데 코가 왜 콧물이 질질하노? 이렇게 추워가지고요. 추울 때 가지 말지, 그럼 좀더 있다 가지. 이렇게 급하게 예. 들고 갔어요. 예. 빨리 갖다 놔요, 이제. 예. 약초물 조금 넣고. 넣는 거 간장 된장을 조금 넣고 소금 좀 많이 넣어야지 요 정도면 되겠네요 야채가 거의 70%네 끓어야지. 김국 선생, 예. 과일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예. 과일 갖고 오지, 포도. 예. 아유, 향 좋은데? 진공소에 떡국 많이 먹을 거예요? 예. 스님, 오늘 설인데 이걸 어디서 났어요? 어떤 거요? 이거요? 예.
이거 내가 조청 만들어서 어제 했는데. 예, 맛있게 보이네요. 한번 먹어봐요. 예, 쑥떡국입니다. 쑥떡. 예. 맛있네요. 5년 만에 설날에 떡국 먹어보네요. 예. 진공 선생님 처음에 원하지 않아갖고 안 했는데 이렇게 떡국을 쑥떡을 한 그릇 이렇게 했습니다. 맛있게 먹죠. 뭐. 예. 예. 숙향이 진동을 하네. 예. 배고파서. 한 세 가지. 예. 무 말랭이, 김치. 무 피클. 근데 문 다 달렸다. 발 너무 세다. 근데 중간에 그때 그래 빵 많이 먹고도 예. 소화가 잘 되던가 예. 빵이 되게 좋아 보이던데 예. 맛있었어요? 예. 어떤 맛이었어? 달콤하면서 고소하지. 달콤하면서 고소했어? 예.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나? 예. 나는 어렸을 때 빵 같은 거 학교에서 주면은 예. 동생 준다고 난 안 먹었는데 예. 들고 왔는데 진공 선생님 난 봐주고 이러는 게 없는가 봐. 예, 제 혼자 마실게. 혼자 마시게 물은 끝이라. 예. 그렇구나. 근데 설이니까요. 그래도 내가 마음에 응어려진 것들 있잖아. 편안하게 풀어낼게. 예. 그리고 순순하게 대답하고. 예. 요즘 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사체를 살리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막 쑥은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오르거든요. 예. 쑥하고요 배추. 이거 이번에 큰맘 먹고 내가 두부 사왔잖아. 예. 두부도 뭐 쑥 김원 선생 떡국이 한 두 그릇 먹을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예. 선생님 여기 하동이 19년도에 하동 오셨잖아요. 예. 18년도 내가 설날 1월 1일 설날에 혼자서 까치랑 이야기하면서 떡국 끓여 먹은 거 있어요. 예. 이거 부탄가스 해야 되는데 부탄가스가 잘 안 돼갖고 예. 떡국 끓여 먹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 예. 떡국 먹다 끓여 먹다가 손수건을 태웠거든. 목수건을. 물이 붙더라고. 요즘은 1년 내내 떡국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그때야 그랬나? 야, 명절 때만 딱 떡국이랑 그저 운전이나 뭐 제사 이럴 때 두부를 먹어봤거든. 예. 그게 얼마나 두부가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뭔가 내 무슨 특별하게 막 이렇게 이런 날은 꼭 두부를 사고 싶더라고. 예. 하지마. 아우, 술향이 진동을 한다. 오늘 쑥을 씻어갖고 왔어요? 예. 뭐 설날이니까요. 춥더라도. 이거 씻어와야지만 떡국에 이렇게 쑥에다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진공 선생한테 기대는 거 있잖아. 예. 희망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제로 상태라. 어? 그냥 사람들은 어찌 사는가 이라는데. 예. 이렇게 진공 선생이 뭐 하나라도 씻어오면 아주 대단한 일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문제없이 무난하게.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아무 기대도 안 하는 게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습니까? 김웅 선생은 예. 순두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요. 예. 아무것도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기대 안 하다가 뭘 해주면 좋든가. 아무것도 기대 안 하기 때문에 다 해주는 게 좋죠. 아무것도 기대 안 하는데 다 해줬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 본인은 입만 갖고 사네. 예. 겨울 배추나 겨울 무는 달아요. 예. 떡국 끓이는 때 넣어서 먹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예. 더 먹으려고? 진공 선생은 떡국 한 그릇으로 안 되잖아. 예. 갖고 와요. 예. 냄비. 냄비채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설마 냄비채로 다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냄비채로야? 아유, 쑥떡국이 맛있네. 이번에는 된장을 풀었어요. 예. 원래 쑥이 된장을 좀 풀어서 끓이면 맛있거든, 구수하여. 예. 그래서 된장을 풀고. 예. 어우, 더워라. 햇살 속에서 밥 먹고, 햇살 속에서 놀고, 응? 햇살 속에서 허드하면 얼마나 좋아. 피부가 잘 일어나잖아.
입춘이 지났으니 봄이고, 예. 응? 쑥이 나왔으니 이제부터는 봄이라. 예. 올해는 아마 쑥국이 내 생각에 한 30번 정도 먹지 않을까. 예. 계속 끓여 먹을 거거든. 예. 그 약이다. 예. 제철에 나오는 게. 너는 야채만 주고 지몽 선생은 예. 그 더 먹으려고? 예. 매일 잡수. 좋아. 진호 선생 세 그릇, 나는 예. 한 그릇 반. 예. 사실 저는 떡국 끓여도 떡은 다 진호 선생 드리고 나는 야채. 예. 그렇지? 예. 나는 야채를 좀 많이 먹죠. 떡 별로 안 먹고. 물물 교환하는 거라? 예. 아, 진홍 선생. 예. 또 뜨뜻한 거 드시니까 콧물 찔찔 나오는데 그 콧물 마시지 말고 닦고 와요. 어서. 애기지 않습니까? 애기를 먹을 때 코 찔찔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 근데 애기들이 원래 지 거 안 뺏기려고 남의 것도 원래 얼른 먹는 게 애기들인가? 요즘 애기들이 그래? 지금 밥 먹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두고 있잖아. 예. 이런 1일이라고 아주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움으로써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 예. 원래 아기들이 그래? 아닙니다. 곧 닦아해. 예. 내가 김호부 선생한테 별로 기대는 건 아마 없는데. 내 몫으로 온 것을 뺏길 때는 조금 싹 디비죠. 알았습니다.
안할기라. 다음부터 쓰니까 조금 당겨놓겠습니다. 몇 프로? 50% 남겨놔야 되겠습니까? 50%는 됩니다고.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적은 없잖아 지금까지. 5대5 아닙니까? 그래 알지는 않아. 이치는 이치는 알면서 왜 100%를 다 먹어? 따스한 말이라, 응? 우린 지금 말이라 따뜻한 떡국을 먹는 거야, 응? 안 뺏기지도 않고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항상 내가 끓였을 때 진공수 몇 프로 먹어요? 70% 먹지. 그래, 인정하지? 예. 내가 생각 75%야. 손이 70%입니다. 떡국 같은 거 끓여봐. 내가 떡 몇 개만 몇 개나 줘서 먹던 너. 다 풀떼기 아이가 나는. 70%입니다. 70%. 그래, 알았어. 예. 아, 못내. 내가 요즘 춥다고 불 때 갖고 내가 설거지 했지? 예. 오늘 옷 잡고. 오늘 설날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진해서? 예.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서 하죠. 무서워서 해. 근데 안 맞는 게 뭐냐면 진공 선생님 진짜 나를 무서워하면은 응? 혼자 덜컥 안 넘어가거든. 그게 덜컥 넘어간다는 게 그거 참 이게 나도 참 나도 내 인생 살면서 처음으로 당한 일이고 그런 일이 잘 없으니까. 예. 진공 선생님. 예. 오늘 설날 아닌가? 예. 껍질 깎는 하나 할까요? 예.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예. 서로의 주고 받으면서. 예. 이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벗어. 제가 이제 가서 먹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달던데. 예. 이거 약간 덜 달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그러나? 까까 맛있어? 예. 맛있어 까까? 아예 그 과자 건배. 하얘 건배. 들깨하고 해바라기씩 넣고 제가 조청을 좀 만들었어요 이번에 한번. 집에서 부드러워 딱딱하지 않고 또 별로 안 달아. 예. 설탕 안 넣거든. 멸치금으로 조청을 만들면 설탕 안 넣으면 별로 안 달아요. 예. 그냥 약간 달콤한 정도? 예. 자연당이지. 견과류 조청하려고 넣어놨거든요. 네. 뭐가 좀 땡기고 먹고 싶을 때 예. 그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돼. 예. 응. 그냥 가지고 또 눈 감자서 다 개눈 감자씩 집어넣지 말고. 예. 응. 고소하다. 들깨깔. 들깨. 응. 알짝알짝하고 또 고소해. 나 솔직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2kg 쪘어요. 47kg, 46.5kg, 평균 44였는데 쪘어. 한 그릇을
팀원 선생 너무 많이 먹어가고 풀하나 호흡이 못하는 도달 못한다 봤던데 욕심 많아가지고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네, 맞습니다. 맞아. 네. 그럼 뭐 안 가도 되겠네. 예. 아무런 그런 게 없죠, 그죠? 예. 이런 뭐 비방이나 악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 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 예. 마음에 일어나지가 않는다는데. 좋고 나쁨이 있나? 예. 본섬 자리에서는 없지. 아, 미나 허공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 그냥 애기들한테 아침에 예. 한 시간씩 오신 두 분 있잖아요. 예. 태양면허 시켜서 누워서 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예. 맞아. 영영의 치유가 지금 잘 되고 있어. 그전에 과자 같은 거 잘 사먹지 않았지만 진짜 아껴 먹었는데 진원 선생님 희소식이다. 예. 이번에 구글 회사에서 예. 이번 달 우리가 한 130불 정도 나온다 카더라. 예. 이번에 1년 몇 개월 걸렸잖아. 130불 받 119불을 받는 게 1년 6개월 걸렸거든. 예. 이번에 한 달 만에 139불 그러면 이제 오는 은행에서도 만원 떼거든. 예. 그러면 이제 내 생각에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들어오는. 뭐 하고 싶어? 들어오는. 깎아서 안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깎아서 안 먹고 싶어. 예. 요 어떻게 이런 거 이 깎아? 예. 왜 눈 깜짝이 없노 이야기하는 사이에. 응? 또 그럴기다. 깎아서 먹어. 만 원이던데 한 봉다리.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없어요? 네. 그리고 희소식이 또 하나 더 있다. 태강이라는 예. 분인데 경기도 예. 예. 우리한테 예. 오늘 예. 후원을 해주시더라. 후원을 해줬다. 두 달째다. 예. 3만 원. 응? 김문 선생하고 내하고 핸드폰 요금이 된다 그게 예. 감사하지? 예. 저도 감사합니다. 유튜브 하고서 용돈이 좀 생기네. 갑진년에 이제 그리고 누가 꾸준히 우리 걸 봐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 안 하면은 그게 안 들어와. 우리 뭐 조회수 뭐 2000 이런데 예. 천 조회수에 천 원이거든. 천 조회에 천 원이라고 보면 돼. 예. 만 조회면 만 원이 되고 그러는데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우리를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야. 광고를 보면서. 예. 감사하지. 진공선생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있잖아. 진공선생이 말이야. 응? 너무 이기적으로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생각 그런 걸 딱 버리란 말이야. 그런 생각 있어 없어? 아, 스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남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먹으면 승주선이 먹은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 예. 좀 그거 어디다 갖다 붙이면 응? 나를 배부르지 않잖아. 그래도 안 먹었는데. 예. 응. 과자를 몇 개 더 갖고 와요. 예. 응? 갖고 와. 때를 잃어 갖고 말렸다가 이거는 살짝 볶아야 물기를 이제 우물에다 다 해갖고 해놓고 이제 여질금 살 꼬들꼬들박 해갖고 여질금 넣어서. 한 10시간 정도 해서 쌀 동동 떠오르면은 딱 짜가지고 그냥서 하면은 그게 도청이라. 도청에서 좀 더하면 여시고. 맞습니다. 거사해.
갖고 와. 가자 먹자. 까치 설 어제 지났고 오늘은 우리 설이잖아. 포도가 몇 송이던데? 세 송이 있던데. 혹시 진구 선수 혼자 삼 송이 먹은 거 아니야? 아닌데. 안 먹었어? 네. 왜 안 먹었네? 다행히. 이거 한 송이 씻었어요? 네. 나 이제부터 이후로. 네. 이제는 조사 음식에 대해서 이제는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나. 예. 특히 빵이나 문제 소면 이거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이제 감출게라 따로. 예. 그냥 따로 뭐 장무는 걸 하나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스님이 애기 것 빼서 가면 안 되지. 깔깔 같은 거. 아니 애기가 그러면 왜 마미 것까지 다 갖다 먹냐고. 내가 다 먹어라 이랬을 때 먹는 거지. 예. 그렇지 않는가? 예. 전통 과자 맛있네. 응. 응. 이거네. 그래 먹고 싶더라고. 아무것도 왜 소금 안 들어간 크래커 있잖아. 예. 짭조름한 약간. 근데 우리한테는 좀 그게 분해가 넘친다 싶더라고. 예. 우리 수입에 비해서는 가격 과자가 비싸. 우리 수입이 1년에 100만 원이 안 되잖아. 예. 근데 참크래커 3천 원이야. 예. 김공생이 나하고 먹으면 그 자리에서 끝이 나. 그게 되나 그게? 안 봤지? 구글에서 돈 들어오면은 예. 이거 사 먹어? 예. 2월 22일이 돼야 돼. 예. 22일에서 25일 사이에 나오거든. 예. 고소해. 별로 안 달려. 그 눈 깜짝이야. 다 퍼먹으면 큰일 난다, 이 몸에. 예. 응? 무리가 간단 말이야. 예. 맞지? 내가 눈 꿈에다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을 거라. 지금 아까 많이 먹을까봐 관리를 해야 돼, 이제부터. 애기라서. 예. 내가 이거 얼마나 먹었는지 배부른 거 이런 게 없나 봐, 내 보니까. 예. 파리가 왔네요. 따뜻하니까. 똥파리가 벌써 왔어. 예. 쫓아보내.